자, 새 문서 액션 2.0으로 만들게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타자 먼저 칠까요? 네, 타자 먼저 칩시다. 교재처럼 하려면요, 바탕이 껌껌한 게 좋거든요. 그러려면 여기 스테이지 여기 색깔 있죠? 요 색깔을 좀 어둡게 할까요? 그래가지고 타자를 칠까요? 타자를 칠게요. 환영합니다라고 돼 있네. 뭐라고 환영합니다? 방문을 환영합니다. 타자 치세요. 왜안 돼? 되네. 이렇게 멈춰서 안 되나? 스테이지 크기 조금 바꿔야 되겠는데요? 스테이지 크기도 바꾸겠습니다. 누르기만 하면 멈춰. 어떻게? 누르기만 하면 멈춰. 그래.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야 되죠.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레이어 2번에다가 교재처럼 하려면은, 사각형을 만드는데 약간 살짝 이렇게 되게 하는 거죠. 사각형의 색깔은 아무렇게나, 아무렇게나 해서, 프리 트랜스폼이잖아요. 프리 트랜스폼. 프리 트랜스폼. 요거로 잘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주면 돼요. 해서 얘를요, 심볼 등록해야 돼요. 심볼 등록해야 돼요. 심볼 해서, 심볼 등록해서 쓰면 돼요. 얘가 예. 저는 그냥 무비로 했어요. 뭐 뭔지 모르겠다 그냥 무비가 제일 무난하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게 마스크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를요. 30번에 F6, 60번에 F6 합시다. 30번에 F6, 60번에 F6. 30번을 일로 빼는 거죠. 30번을 일로 빼는 거죠. 스테이지 오른쪽. 그래서 클래식 투인 할까요? 클래식 투인 하면 일단은 얘가 이렇게 되죠. 근데 요게 이제 이 빨간 쪽에 있는 거 요만큼 이제 보이는 거죠. 이제 보이게 할 거죠, 우리가. 예. 그래서 빨간 부분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글자가. 이제 오른쪽 마우스 마스크 해주면 되죠. 예, 오른쪽 마우스 마스크 해주면 얘가 이제 빨간 부분만 글자가 보이는 거야. 빨간 부분만. 예, 빨간 부분만 글자가 보이는 거야. 자, 레이어 2를 마스크 해주면 되죠. 예, 레이어 2를 마스크. 이게 교재예요, 이게. 교재 나온 게 이거예요. 아, 밑에는 F5를 해줘야 돼요. 밑에. 예, F5라는 거.
움직여야 돼요. 그 저기 그 막대기가 움직이면 움직여야 일단 뭐가 돼요. 막대기가 왔다 갔다. 가네 왔다 갔다 하네. 근데 컨트롤 엔터 치면 안 돼요? 마스크 지금 돼 있어요? 한번 풀러 보실래요, 마스크를? 마스크 풀러도 풀러서 일단 돼야 성공해야 하는 거예요.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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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마스크. 다시 해 보세요. 마스크. 또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지? 글자 색깔이 너무 비슷한가? 뭔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거기선 되는데. 혹시요. 라이브러리에 이상하게 돼 있는 거. 라이브러리 이상하면 안 되더라고. 정상이에요? 세 개나 떠 있을 리 없는데. 예, 네, 그냥 다시 하셔야 돼. 그 가짜 배기야, 가짜 배기. 다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레이어 2번을 아예 번. 레이어 2의 눈을 꺼요. 그럼 레이어 1이 보이긴 보일 거예요. 그 레이어 1을요, 레이어 1이 잠겨 있는데, 잠긴 걸 풀어가지고요, 좀 더 어두운 색깔로요, 오른쪽에서 조금 더 일부러 어둡게 해버리는 거예요. 뭐 좀, 뭐 이유가 있겠죠? 좀 어둡게 해주고, 보일동 말똥하게 해주고, 너무 어두운가? 너무 어두운가? 이렇게 어둡게 보일동 말똥하게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요? 얘를요, 컨트롤 C를 해요. 컨트롤 C. 컨트롤, 이제 어둡게 한 다음에 컨트롤 C를 하고 다시 잠궈요. 잠근 다음에, 레이어 2를 다시 클릭해요. 레이어 2. 눈은 꺼놔도 돼요. 레이어 2. 눈은 그냥 꺼놔도 되고, 레이어 2를 클릭해서, 뉴 레이어 누르면 레이어 3이 생긴단 말이에요. 맨 위에. 그때 그 키프레임을 한번 클릭을 딱 해줘요. 키프레임. 그런 다음에 그냥 하면 안 되고요. 시프트 누르고 컨트롤 V를 해야 돼요. 그냥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얘는요. 또 엄청 밝은 다시 눌러가지고 엄청 밝은 색깔로 바꿔줘요. 엄청 밝은 색깔로. 엄청 밝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레이어 2번이랑 레이어 1번을 블럭 잡아서 3번 위로 올려버려요. 3번 위로 올리면은 이 위에가 2, 그 다음에 1, 밑에가 3, 2, 1, 3이 돼요. 그때 컨트롤 엔터를 치면 이렇게 돼요. 아이씨, 거꾸로 했나 보다. 아, 미치겠네. 다시. 거꾸로 했다. 맨 밑에가 흐려야 돼. 아, 맨 밑에가 이게 어두운 색이어야 돼. 맨 밑에가 어두운 색, 가운데 게 밝은 색.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꾸로 했네. 아이,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이렇게 하면 이거 있잖아. 어두워가지고 서치라이트가 빛을 비치는데 원래는 얘가 밑에는 어두운 색이고. 빛을 비치니까 여기가 밝아진다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표현할 때 괜찮아요. 그러니까 맨 밑에는 좀 어두워. 근데 서치라이트 비치는 그 글자는 밝아. 그러면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 한 글자가 밝은 거죠. 그러니까 마스크 되어 있는 게 글자가 밝은 거고 밑에 있는 건 되게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는 레이어 위치가 헷갈려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좀 헷갈리는데, 그래서 레이어 위치만 잘 생각을 해서 해주시면 아주 괜찮아요. 아주 괜찮아. 이게 완전 보일똥말똥 돼야 되는데, 진하면 안 되는데, 거의 막 안 보일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 느낌이 살아. 거의 안 보여야 느낌이 살아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땅.